사람의 맛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응. 약간 차를 마시는 느낌이야. 大家好，我是韩国约瑟。上次我到台湾的朋友做帮我拿回来了台湾的泡面，我再请了我的韩国人朋友们一起吃。结果其中有几个韩国人吃完这五款台湾人气泡面之后，开始发火，还骂了别人。你想知道他们发火的理由吗？我保证这个影片很有趣，请看到最后，别忘记按赞订阅我的频道。 대만 음식 먹어본 적 없지? 대만 음식? 나는 홍콩. 홍콩 음식? 홍콩이랑 대만이랑 달라? 완전 다르지. 타이완이지. 타이완은? 난 먹어. 오늘 먹어볼 거는 대만에서 제일 유명하고 인기 많은 컵라면들인데. 그럼 대만 음식 오늘 완전 처음 먹어보는 거네? 나 대만 음식은 평소에 라면을 좀 드세요? 저녁엔 안 먹어요. 저녁엔 안 먹어. 네. 준비되어 있는 거는 소고기면이랑 닭고기면이랑 해물면이랑 짜장면이랑 마른 고기면. 한번 먹어볼까? 야, 솔직히 얘는 좀 나중에 먹어. 다시 진하지 않은 것부터 먹어요. 딱 들어가는 거?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이커 라이커? 신샤위반 그렇지. 근데 맡아본 적 있는 향이야. 그렇지, 아는 냄새죠. 신라면 참깨라면이네. 싱거운 참깨라면? 어때? 약간 좀 그거 너무 좋아해. 미역국 냄새 같아. 미역국? 얘는 왠지 익숙한 맛일 것 같아. 튀김 우동 맛날 것 같아. 나 빨리 먹자, 배고프다. 나 존나 고프네. 진짜 나 이거 솔직히 많이 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 이게 3-4만에 괜찮네. 유명한 거야? 괜찮다. 그치? 아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그 미역국 라면. 그쵸. 그 말 많이 하더라고. 미역국 라면 있는데 이게 좀 느끼해. 그 참기름 때문에. 미역국은 좀 이렇게 감도가 있어서 걸쭉하다고 하면 깔끔하고 순수리에서 느낀다. 미역 같은 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지. 얘는 좀 맑은 미역국. 너무 담백한 것 같아. 저는 이거 해장으로 좋을 것 같아. 참치만 맛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4개 먹어야지 배가 찰 것 같은데. 이게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식사용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 식사용은 아니야. 양도 그렇고 약간 간식용? 간식용으로. 이거는 자, 이거 앞에 빨리 해. 이런 거 동이에서 나온 로우 짜오미엔이야. 로우 짜오미엔. 잘했어.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귀엽다. 근데 이거 대만 아침 풍경. 아니 점심 아닐까 이거?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러네. 약간 아침 풍경 느낌. 아침이야. 패키지가 90년대? 좀 오래됐어. 그런 감성? 차도 많이 마시나? 그럼 여기도 차랑 같이 이렇게 이거 하고 차 한잔하고 담배를 싹 피고 이렇게 출근. 그치, 유튜브에 타고. 이거 국물이 원래 없는 건가? 네, 좀 먹었어요. 아, 좀 없는 거? 내가 비주얼로는 좀 거시긴 했고. 냄새 좋아. 먹을까요? 난 이건 거 같아. 냄새 진짜 좋아. 이거 약간 내 스타일일 거 같아. 존나 약간 난 조금 먹은 냄새. 괜찮아. 난 처음 먹었을 때보다 맛있어. 야, 진짜 맛있는데? 얘도 맛있어. 담백. 이거 맛있다. 아, 진짜? 담백해. 나는 되게 맛있는 고기면이라서 이 맛이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맛은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엉덩이가 좀 엉덩이가 맛있어. 풍미가 있네. 그쵸. 돼지고기 볶음면 같은 느낌? 차라리 그 돼지고기 국물이 좀 이렇게 자작하게 있으면 좀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국물이 없으니까. 아까 저거에 조금 진한 버전? 아까 거보다 이건 나는 훨씬 맛있어. 가장 한국적인 맛이 난다. 응. 여기서? 응. 이건 뭐야? 이건 다른 거지? 이거는 웨일리 짜장면. 오, 짜장면이다. 근데 짜장면이 한국 거랑 되게 달라. 되게 색깔이 연하다. 우리나라 거에 비해. 향기가 냄새가 내 스타일 아니야. 약간 춘장 느낌이 나. 춘장 느낌이 그러네. 춘장. 이게 소스가 두반장이야. 아, 이거 내가 근데 쌈장 말하려고 했는데. 두반장? 네. 난 두반장 좋아해. 이게
이거는 맞아. 맞아. 진간장 냄새가. 응. 하나, 둘, 셋. 됐어. 좀 먹을래? 거부감은 없었다. 거부감은 없어요. 친구 최애남이라고? 그 친구 될 거야. 딱 강렬하게 딱 그런 맛이 없는 것 같아. 아, 이제 한국 라면은 그런 게 있잖아. 좀 자극적인 자극적인 게 베이스잖아. 그냥 인스턴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몸에 별로 안 좋아. 기름진데 밋밋하니까 좀 느끼한 것 같아. 그리고 건더기가 없어. 그리고 양이 작아. 이거 하나 해가지고 누구 먹겠어? 먹긴 먹겠는데 그냥 사 먹진 않을 것 같아. 누가 주면 먹겠지만 내 돈으로 사 먹고 싶진 않지만. 맞아. 난 의외로 맛있어. 그래? 맛있어. 어. 이거 근데 진짜 중국에서 먹는 짜찌엔미엔? 맛이 나. 맞아. 차이나타운 가면은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짜장면이 팔아. 근데 거기는 이제 사발면이랑 좀 다르게 진짜로 좀 면의 윤기가 좀 있지. 면이 맛있지. 대만 가서 선물용으로 사오기 좀 좋은 것 같아. 나는 안 먹어. 습하게 먹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아, 경험 삼아서 조리 방법이 특이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 막 이러면서 최초로 다 안 먹었어. 왜 남겨서 아 잠깐만 나 이거 좀 행복긴 한데 그 자 다음은 삼계탕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근데 얘는 좀 기대가 돼. 이건 화디아오 찌미엔이야. 화디아오 찌미엔. 화디아오 찌미엔. 여기는 타이지우라는 데 보면 타이지우. 타이지우가 타이완 타바코 앤 리콜에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여기 술이 들어가. 오! 오! 조미주. 야 존나 좋다. 개맛있겠는데? 술 한 입 해보실래요? 냄새만 맡아보세요. 아 이거 구독자 새끼. 좀 냄새 특이한 술인데. 이게 매실주야. 매실주. 어 맞아. 이거는 매실주 냄새가 나고 근데 나 손가락으로 말하는데 넌 그거를 근데 좀 한국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향만 맡으면 냄새 어때? 계피향이 너무 세요. 배추 냄새가 엄청나네. 아 약간 불안한데? 배향이 조금 나긴 나는 거야. 살짝 먹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오! 삼계탕 맛이 나. 그치. 하여튼 내가 삼계탕 갖다 했잖아. 진짜 삼계탕. 삼계탕 중에서도 고향 삼계탕. 맞다 맞다. 그치. 고향 삼계탕. 맛있다. 진짜. 되게 진하지는 않은데 되게 담백하지도 않고. 네. 이 구기장 향이 좀 향신료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요거 대신 청한 고추를 조금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근데 고기 먹어봐. 향 맛있어. 닭은 맛있어. 우리나라 하면은 이렇게 큰 고기 덩어리가 없어. 대만은 건더기가 매력이야. 고기는 참치 맛이 나. 닭인데요? 닭인데 참치 맛이 나. 이제 우리나라 라면이랑 차이점이 있네. 한국에서는 먹어볼 수도 없는 그런 향신료의 맛이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약간 차를 마시는 느낌이야. 아, 그 우리 한국은 에스프레소 샷을 먹는 느낌이라면 대만은 약간 차. 어른인 맛이야. 애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 뭐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럼요. 구기자 맛있네. 이게 또 약간 좀 달달한 달달시큼한 게 하나 들어가니까 아무 맛은 안 나요. 구이에 원래 뼈 안에 씨 들어 있잖아요. 씨 맞지? 씨지 뼈겠냐? 아 이거 씨가 들어있잖아. 씨 없는 게 어딨어? 씨요 산딸기. 유성이 아직 씨 남아있냐? 어, 아직 산딸기가 씨가 유성이 아직 씨 없을걸? 건더기가 각 라면마다 자기 특징이 있어. 아니 국물이 짱이다. 국물이? 생각보다 깔끔한 속이 풀려. 국물이 되게 건강한 맛이고 근데 삼계탕 맛이 나서 진짜 몸보신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술래 그러니까 이상하네. 원래 이 정도 안 나는데 냄새가 많이 물 너무 조금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잘 넣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맛있다. 난 아까보다 훨씬 나아 아까보다 맛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처음으로 밥을 말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맛이야. 아 찰밥 찰밥 같기도 하고 찰밥 이거는 만한 따
만한다찬. 만한다찬. 이거 내가 진짜 기대됐어. 딱 보자마자 난 이거 제일 먹고 싶었어. 그냥 칠리 비프 플레이버. 칠리 비프. 얘서 끝나.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냄새 좋지. 기대가 됐네. 냄새가 마라탕의 냄새야. 어, 진짜 맛있겠다. 해보자. 와, 진짜 해보자. 버릇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요. 마라탕이잖아. 너무 맛있어. 대만 라면 하면은 딱 이런 맛 상상하잖아. 좀 향이 있고 그 나라의 특색이 딱 있고 태국이 향이 되게 강한데? 매콤함이 번진다. 좀 매콤하죠? 나 이거 좀 사와주면 안 돼? 와, 이거는 대박인데? 고기를 하나 뭐. 약간 그 대만과 중국에서 쉽게 향신료로 조금 이렇게 절인 그 맛. 만원 4천 원 고기 같은데. 고기가 이게 쌈말 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고기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신기하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맛있다. 도저히 조금 더 남길 수가 없는 맛이다 이거. 우리나라의 매운 라면이 1위부터 5위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좀 맞는 라인. 한국인 맛에? 어. 이마트나 뭐 그런 데 가면 팔지 않나? 어, 이거는 내가 진짜 꼭 나의 아내한테 좀 먹여주고 싶어. 이거 아내가 진짜 좋아할 것 같거든? 아주 뭐 이렇게 퀄리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맛. 이게 인스턴트잖아요. 근데 되게 오래 사고를 사고를 누리만. 어, 나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편의점 들어오면 진짜 잘 팔린다. 가짜 1등. 하나 둘 셋 하면 찍어볼까?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야. 이거? 이거. 그렇지. 그럼 2등은 뭐? 하나, 둘, 셋? 갈릴 수도 있어. 아, 진짜? 이거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저는 만화타전 1등? 네, 이게 1등입니다. 라이커가 무난하게 먹기에 괜찮아요. 뭔가 튀김이랑 얘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얘는 진짜 그냥 몸보신 할 때. 나는 얘는 진짜 약간 얘는 좀 기억이 남아. 충격적이었는데 얘는 좀 특이했지만 맛있는 애. 소개해주고 싶은 맛은 얘랑 얘랑 어, 맞아. 그거 있어. 총평. 자, 대만 라면? 어. 이제 뭐 유튜브 이런 네트워크 이런 걸 벤치마킹 해서 좀 본더기를 왜 한국에 라면이 DIY 드시고 많이 나오고 뭘 들어간 게 없으니까 냉장고 我也通过这次机会才发现了韩国的泡面除了面条和汤真的没有什么东西在里面另外因为影片长度我不得不剪了很多我们这三个人讲的内容觉得只用我们三个人拍的内容再做出来一支影片也会很有趣的如果你们也想看看我们三个人的更多内容请留言告诉我也不能忘记按赞跟订阅哦那下期再见拜拜